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우리 팀 주피터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니까 첫 번째 오픈에시 캠퍼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 자체가 보다시피 유치원 과정부터 이 학습 코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치원부터 해서 초급 1년차, 코딩 스크래치에서 MIT의 어떤 스크래치 툴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리눅스 기초 요런 것들은 대개 7살, 8살 눈높이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앱 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8살, 9살.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등학생들 혹은 유치원생들부터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우리 팀 주피터의 주축 멤버들이 OLPC라고 하는 과거 MIT에서 진행했던 원 랩탑 퍼 차일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개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우리한테 좀 특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 1년 차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대학원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대학원 아마 석박사 정도 수준까지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어린이날 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학습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지 이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자체가 초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거쳐서 중등 1, 2, 3년차 거쳐서 그리고 대학 과정이죠. 대학에서 대학 코딩 실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원 코딩 실습도 이어질 거예요. 표준 은행이나 표준 화폐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원 코딩 실습 과제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정부 기구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갈 겁니다. 정부 기구를 코딩한다는 게좀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은 일종의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수십 년간 참조할 수 있는 일종의 여행맥, 이행부, 예, 그죠? 트래블북, 트래블북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트래블북에 있는 이제 이행지가 요런 이행지입니다.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 환경, 요런 좀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용, 미장, 목공, 철공 이런 것 같은 기능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 부분이 있죠. 그죠? 코딩. 코딩은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전통적 코딩.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딩과 그리고 AI 코딩. AI 코딩. AI 코딩은 최근 들어서 새로 등장한 코딩 분야죠. AI 코딩과 전통적 코딩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팀 주피터가 좀 하고 있는 거, 오픈에시 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결정체죠. 지식과 기술을 어린이들이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뷔페처럼 구성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게 1, 2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행하는 거예요. 최소 20년간 정도.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일종의 반자동 초중고 및 대학 인프라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자, 이렇게 우리 팀이 과정을 구성을 하면은 유치원부터 해서 논리, 숫자와 논리 뭐 있죠. 굉장히 재밌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숫자와 논리, 영어의 구조,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기초니 뭐 등등 왼쪽에 인문학적인 지식들도 있고, 그리고 점점 초등학교 1, 2, 3, 4, 중등 1, 2, 3, 4를 거쳐서 대학도 1, 2, 3, 4를 거쳐서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 과목들도 200개 이상의 과목이 있죠. 요런 과목들을 다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리도 미리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특히 제 생각으로는 한만명 중에서 한 명꼴은 우리 OC의 전 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나올 거라고 봐요. 만명 중에 한 명이죠. 만명 중에 한 명이 전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마치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한 명. 그 절반의 절반을 맞추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매 연령마다 수십 명. 10명에서 뭐 한, 10명에서 한 3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연령대 인구가 30에서 40만 명 사이니까, 적게 나오면 10명이고, 많이 나오면 한 50명까지도 전 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전 과정이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이걸 다 공부하는 거죠.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인문, 역사, 미학,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기능적으로 빠질 거니까. 그리고 코딩에서도 전통적 코딩과 AI 코딩. 그러니까 우리 팀 주피터가 녹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녹화하는 것들도 이게 에피소드가 거의 만개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점점. 만개 정도 에피소드를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녹화하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좋은 수업들,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요런 MIT 대학의 캘큘러스나 요런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만든 강좌들까지 합하면은 대략 한 3만 개 내지 4만 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될 텐데, 그걸 다 마친 사람들이 만명 중에 한명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만명 중에 한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0.01%에서 0.001%. 그러니까 막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서 1,000명 내지 한 5,000명 정도. 그 사이에서 다 마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한 10년이나 뭐 뒤에는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해요. 그럼 1,000명이나 5,000명이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뭘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교통과 금융이나 이런 재반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일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화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동화가 뭐냐는 건데, 자동화는 기존 인프라를 반자동으로 바꾸고 반자동을 전자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반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미 오토노머스가 되고, 오토매틱이 아니라 오토노머스예요. 그리고 전자동은 풀 오토노머스. 이걸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은행이 있죠. 은행이 있고 사람이 근무하고 사람과 뭐 조직과 그리고 뭐 건물과 같은 자산이죠. 건물 등의 자산. 그리고 사람 등의 조직. 이게 기존의 은행이란 말이에요. 이 은행을 반자동 은행으로. 반자동. 근데 사람이 근무는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 훨씬 현저히 적은 수, 현저히 적은 인원 플러스 자산 등이 없단 말이에요. No asset. Physical asset. 유형 자산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유형 자산은 회계학 용어로 tangible. 혹은 무형 자산은 intangible 이렇게 표현해요. tangible asset. 유형 자산이 없는 그러한 은행이 반자동 은행이에요. 그런데 현재 적은 인원은 근무를 하죠. 기존에 비해서. 기존 대비 뭐, 한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인원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자동 은행이 된다면, 전자동 은행은 이것도 더욱더 이 100분의 1보다도 더 적은 인원이 아마 그만이 되겠죠. 이게 전자동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을 텐데, 국세청. 지금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국세청을 반자동 국세청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전자동 국세청이에요. 이건 우리가 코딩 시범을 보일 거예요. 이거 다음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팀 주피터가 시범을 보여요. 그래서 재반 인프라의 자동화 과정을 우리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 시범을 보고 기존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공부를 더 하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코드를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옆에서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재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반자동과 전자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교육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및 대학. 대학 있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도 있고, 보험, 증권 등등이고, 이제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뭐 위안화도 있고, 이제 교통물류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죠? 뭐 트럭도 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등등이죠. 퀵 서비스도 있죠. 국세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정부 기관이잖아요. 통계청, 특허청과 같은 이러한 정부 기관들, 정부 기관, 공공행정이죠. 공공행정. 그래서 시청, 뭐 도청, 읍면동사무소, 국세청, 통계청 등등등의 정부 기관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럼 반자동이 무엇인지, 반자동 금융기관이 어떠하고, 화폐가 어떠한지, 그리고 전자동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팀 주피터가 일단 시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터들이 보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것들이 표준 여권 같은 경우도 공항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교육 인프라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인프라를 자동화, 반자동 혹은 전자동, 표준 금융 같은 경우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이나 화폐, 그리고 교통 물류 등등 재반 인프라 이러한 것들뿐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시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반자동으로 코딩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전자동으로 코딩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범을 보고 학습자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끔 자기 그것들 한발더 업데이트한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오픈의 캠퍼스의 커리큘럼입니다. 자, 이게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코딩이에요. 반자동은 일단 전통적 코딩. 우리는 전통적 코딩 중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고 있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 코딩 기법입니다. 전통적 코딩은 펑셔널도 있고 OOP도 있어요. OOP도 있는데 OOP와 펑셔널 중에서 우리는 물론 OOP를 전혀 안쓸 수는 없지만 주로 펑셔널을 주된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 코딩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웹 관련 기술, HTML 기술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 시큐리티죠. 시큐리티. 암호화.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 같은 경우에요. 크립토 관련 기술.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 기술, 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반자동이죠. 그래서 기존의 은행을 반자동 은행, 기존의 화폐를 반자동 화폐로 실제로 코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1번 달 중으로 우리 능력에 할수 있는 최대한의 코드를 도출을 해낼 겁니다. 이번 달, 5월 달 중으로. 그죠? 그런 다음에 전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반자동에 위에서 이루어지겠죠. 전자동, 완전자동은 여기 반자동 플러스 머신러닝 모듈이 들어가는데 머신러닝 모듈을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아마 보여드리게 될 텐데 전자동 쪽 코딩은 이번 올해 하반기에 진행을 할 것이고 반자동 코딩은 상반기 5월, 6월, 7월 달에 거진다. 아마 7월 정도까지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 있는 것들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에 대한 코드 의견은 저희가 구성해서 제시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제시한 코드 의견을 보고 학습자들은 아하, 코딩으로서 할수 있는 게 저런 거구나. 은행을 반자동화 시키면은 저러한 형태의 은행이 나올 수가 있구나. 화폐를 반자동 화폐로 만든다면 저런 형태의 화폐가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표준 화폐는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표준 화폐는 반자동 화폐입니다. 그 반자동 화폐가 어떤 의미인지 표준 화폐 코딩 과정을 지켜보시면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